성곽까지 복원했네. 멋있다. 야, 옛날에도 이렇게 성곽이 있었나? 이거, 없었지? 이걸 다 복원한 거지. 복원한 거구나. 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뭔가. 뭐가 특이하지? 숭례문. 숭례문. 원래 이런 도성에 이런 현판 같은 게 다 가로로 써 있잖아. 오, 그렇지. 저거만 세로로 돼 있는 거야. 오, 그렇지. 이 남쪽에 있는 그 저쪽 관악산 있잖아, 관악산. 어. 관악산에 있는 그 화기가 너무 세서 그걸 세로로 써놓으면 그 화기를 여기 막을 수 있다. 아. 유일하게 세로로 한 데가 여기. 야, 그건 또 몰랐네. 어. 현판. 전체적인 거 하나 찍고. 야, 저 한번 땡겨봐봐. 저 끝에. 저 무슨 모양이야? 저 어처구니? 어. 저걸 어처구니라 그래? 아. 이걸 어처구니라고? 응. 이런 게 다. 가자, 형. 가자. 좀 제대로 좀 배워보자고. 그러니까. 오. 야, 여기 장난칠 수 없는 곳이네요. 야, 여기가 수대문 교도소구나. 야, 그냥 들어오자마자 무슨 기가 싹 사라지네요. 야, 이게 참. 어우, 좀 기분이 좀 이상하죠. 수업 준비들은 다 되셨습니까? 어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배움은 끝이 없어. 배움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자네들은 시작도 안 했어. 맞다. 시작했었어. 알고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만 살다 가면 될 것이지. 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무릅니다. 아, 지금 뭔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좀 많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 조금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역사만 여러분께 맞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선생님. 네, 명품 선생님이시죠. 그렇소. 하대 홍철 모두가 절 무시할 때 이분께서 마스터키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여. 어떤 나라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고구려. 신라입니다. 그 다음이 백제. 고구려. 날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똥멍청이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자녀! 바로 설민석 아바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국민들이 국사를 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곱 남자 무더 멤버 7인이 국민들께 알려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왜 만났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숙지시켜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서 그 강한 의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가르쳐주겠다는 그 느낌 진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열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무도 7명 멤버 중에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분명히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아, 느낌이 오는데요. 물론입니다. 진짜. 바로 그 열정이죠. 그 의지. 패션 이고 그런 정신을 가지면 우린 반드시 석세스할 수 있다. 나 너무 메이크 좋아. 메이크 이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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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지금 네. 저랑 준하 형이 문화재. 네. 제일 몰라. 어려운 걸 맡으셨어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 브레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그 주제를 너무 어려운 건 잡지 않았고요. 알아야 쉬운 주제를 가지고 맞아, 맞아. 네,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럼 선생님 우리 숭례문 네. 갔다 온 거. 예 네, 맞아요. 여기 사진 찍어온 거 한번 좀 보여드려봐. 아 보신 것 같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숭례문이잖아요. 숭례문. 네네네. 인의 예지. 네 가지 덕목으로 동서남북을 했다. 네. 인의 예지. 그리고 네. 동쪽에 네. 흥인문. 흥인지문. 아, 흥인지문. 네. 서쪽에 네. 돈이문. 네. 돈이문. 네. 숭례문. 네. 숭례문. 남쪽은 숭례문. 네. 북쪽에 흥지문. 흥지문. 제가 지금 준비한 걸 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 끝내지 뭐. 그러니까 저 그 역사에 대해서 네. 용철 씨가 이제 공부를 좀 하러 왔는데 저희가 좀 공부할 그 분야가 이제 사건. 우리 형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전쟁 영화, 뭐 PT이고 뭐 정말 막나라 끝을 보는 그런 영화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매니아시고 예. 저는 사고 좋아하고 등극이 좋아하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듣고 왔어요. 뭘 듣고 왔냐면은 아이돌을 갖다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정확하게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부를 배우는 것보다도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전달하는 게 아, 그렇죠. 아, 맞아.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보다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잘 가르쳐. 오늘 비법을 딱 전수해 줄 거예요. 오케이.